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월은 행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끊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정의 그런 달을 맞이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도 보내지만 오늘은 사실 부부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스승에게도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이 과연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부와의 관계 안에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스승 되시는 우리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영적 리더자들이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한다면 과연 그 안에 어떠한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덜하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이 보통 이 사랑에 대한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잘 표현을 못하고 행동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한 주간 동안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이든 아니면 문자이든 뭐 카톡이든지 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한 주간 동안에 몇 번이나 사용해 보셨나요?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들에게 좀 힘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여러분 사용하셨습니까? 그런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도 아니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자신도 그렇고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5월의 가정에 달이고 어느 때보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생각하고 표현하려는 그러한 달이기도 한데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많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지금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이러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러므로 큰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더 친밀해지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좀 표현을 해봅시다.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주부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부끄럽죠? 잘 안 되죠? 그렇죠?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이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돈이 많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먹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런데 다 그런 거는 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여인이 아들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위한 그런 소원을 하나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천사에게 요청했어요. 자, 이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아들은 자라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만 거죠. 자,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을 할 줄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거나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분별 없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 오냐 오냐 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대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여러분 받아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해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랑을 알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으로 유명하죠?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에 대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이 있어 어린아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먼저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진짜 사랑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장성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반대로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미숙한 사랑의 사람의 사랑은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의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잘 참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자주 절망하거나 용기를 잃고 잘 견디지 못하느니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반대로 하니까 딱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성숙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그러한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장성한 성숙한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랑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거나 또한 실천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사랑을 싫어합니다. 별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성상 참 힘든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래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잘 사랑을 모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 본성이 깨져요. 하나님의 본성이 깨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옵니까? 바로 사랑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제일 먼저 깨진 게 가정이잖아요. 그들 안에 사랑이 깨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 참 많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또한 실패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리고 상처도 받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서투르고 미숙하고 실패를 거듭하는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을 강조하고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성숙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숙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사랑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배워야 될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출발점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제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궁유를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뭐냐? 용서예요. 사랑의 본질은 용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에 범죄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용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미움이고 복수예요. 인간의 문화는 사실 복수의 문화에 가깝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용서로 흘러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대가로 이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으시죠. 가죽으로 쓰러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인간의 문화가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께 거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타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셔요. 용서하십니다. 때로는 사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용서의 사랑의 모습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회개할 기회도 주어도 조금도 돌이키지 않는, 단 1%의 회개의 가능성도 없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한 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문화는 그러므로 용서이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하나님의 문화가 가장 절정적으로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이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전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분들이 거의 전멸이시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의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며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살아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때,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런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세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당시에는 여인의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향유였어요. 그만큼 이 향유는 가장 값비싼 것이었고, 그 이야기의 문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도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깨트립니다. 그러면 그 향유 옥합을 왜 깨트려요? 갖다가 팔려고 깨트립니까?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린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사건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용서하시는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의 행위는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예요. 아까운 것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건 낭비죠.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것은 그건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낭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받은 엄청난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날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본체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면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흘리신 보혈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고 기도이지만 이것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소망입니다. 바울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서신서들을 쭉 보시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갔으며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의 말씀도 그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말한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일까요? 그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러나 표대 즉 목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걸 닮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였고요, 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으로 그 길을 가죠. 아주 성공적으로 그 표대에 그는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과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표대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만나 더욱더 그 사랑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실제적인 사랑의 내용들이 그 순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갈까?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순종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자, 사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본선상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랑은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그런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이거 다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1차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나는 책을 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신앙의 감동과 영향을 남겼던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 속에 실린 감동적인 한 토막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해요. 자, 이 코리텐 붐은 그의 가족 모두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이 가족은 참혹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가족들은 그 수용소에서 다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그러나 코리텐 분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코리텐 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귀한 사명을 이 여인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놀라운 부담감을 뭐냐면 이 여인에게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집회를 통하여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 번은
코리 텐 붐이 독일의 시골 교회에서 말씀을 간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본 순간에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아니면 다름 아닌 바로 그 가족을 괴롭혔던, 그리고 그 가족을 수용소에 넣고 괴롭혔던 간수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기 언니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간수였던 거예요. 자신과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그 간수가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주님께 속으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주님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부탁인데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할 때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해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사랑하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다가왔고 그녀는 사랑의 감정이 하나도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수를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애틋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애틋한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은 내키지 않고 죽을 만큼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용서해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스스로가 철벽을 해놓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막아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 기록해놓은 거야. 어느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 그분이 우리들 안에 지금도 한 분씩이라도 다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도 그 미움의 앙금이 남아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부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코리 텐 붐 여사처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나와 달라도, 나와 틀려도, 용납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쳤어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과 순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정말 너를 사랑해. 이러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랑? 네가 날 뭘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반응이 나와요. 뭘 나한테 해줬는데 뭘 보고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한 만큼 여러분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들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참 많아졌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있고 때로는 부딪혀 상처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삼으시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그 현상이 뭐냐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일거리들이 줄어들면서 가정 안에 모이면서 서로서로가 스트레스를 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족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사랑하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함께 교회 모여 예배드리고 여러분 교제에 대한 부분들은 잘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고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하나는 성도 간의 서로의 교제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서로의 교제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주 삭막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퍼졌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그 만나서 교제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니까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관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존 자체가 힘겨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작을지라도 섬겨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것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힘을 모아 섬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결심해야 돼요. 무엇을요? 사랑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예요. 사랑을 먹어야 살고 사랑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결심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도 그래서 사랑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랑할 때예요. 미워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사랑하기로 결심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랑하기로 결심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